이제 두 번째 경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이렇게 또 모여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합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뭐 대충 파악은 됐습니다. 본인만큼, 본인 이상, 본인 이하라고 평가된 선수를 서로가 확인을 해봤고요. 과연 두 번째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첫 번째 경기에서는 유어사비어 선수가 일단 128포인트를 획득하면서 1등을 질주하고 있고요. 그 뒤를 용컬팅 선수가 121포인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커스는 결국 70포인트만 현재 획득하고 있는 상황. 자, 이 창고의 전경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픽이 되게 이쁘네요. 네, 확실히 성능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집에서 할 때는 이제 매우 낮음으로 해놓고 게임을 하거든요. 네. 매우 낮음으로 우리 더엘님도 혹시 진행을 하시나요? 그렇죠. 네. 게임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네. 네. 아무래도 조금 이 효과를 높여놓는다면 보이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점이 확실히 있나요? 아니면 이 좀 고수 플레이어들은 뭐 굳이 뭐 매우 낮음이어도 충분하다 이런 느낌인 걸까요? 오히려 이제 옵션을 낮춰야지 더 잘 보이고. 네. 네. 렉도 없고 교전 시에서 조금 더 0.1초라도 더 빠른 판단, 더 빠른 이제 그런 게 이제 생기기 때문에 네. 옵션을 낮춰야 됩니다. 네. 배틀그라운드 레노버 리전 챔피언십. 좋은 사양의 컴퓨터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 DPG 존 마곡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트위치 TV를 통해서도 생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또 이곳에 찾아주고 계신데 또 이곳에 3조, 4조, 5조, 6조 선수들도 아마 대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앞선 선수들의 그런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뒤에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출발했고요. 네, 비행기에 지금 출발해 있는데 저 안에서도 일단 시작 점에서 몇 대 맞고 왔거든요. 좀 피가 좀 묻어있는 선수도 있고요. 몸에 피가 좀 묻어있었는데. 네. 네. 뭐 당연히 이제 떨어지면 다 지워지겠지만 일단 자극을 받고 몸을 잘 풀고 선수들이 11갤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자, 스타트는 밀타 쪽으로. 네, 미니맵을 좀 봐야 이제 좀 어떤 동선에서 네네네 지금 나왔는데 이거는 안전한 지역이 이제 짝키 방향으로 가서 길게 볼 거면은 차를 네. 타고 짝키에서 이제 안전 파밍을 하고 이제 안전 지역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안정적인 파밍이 될 거고요. 그럼 네. 일단 인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딜 가도 이제 적당히 이제 알차게 파밍을 하고 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치킨쿤님이 만약 지금 이 대회 뛰고 있다면 어느 지점을 한번 가보고 싶을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두 분이 내리고 계신 저기 밀리터리 베이스에 떨어지고 싶거든요. 역시 쌈딱. 네, 네. 역시 정말 대단한 그런 전투력을 보여준 치킨쿤인데 배틀그라운드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대부분 밀베 스타트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못 들어가요, 사실. 들어가면 거의 뭐 한 3분도 채 걸리지 않고 거의 끝나기 때문에 네. 멀리 도망갑니다. 밀베 만약 떨어지게 되면 도망갈 때도 많고요. 이게 많은 분들의 고향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학교고 스쿨. 아, 네. 예,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밀리터리 베이스 뭐 포칭키 이제 강남이라고 불리는 지오거풀까지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다들 고향에서의 전투를 이제 좀 지향하는 게 초반에 아마 이제 전투력을 키울 때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고향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총이 아닌 프라이팬입니다. 오늘 또 이제 우승 트로피 및 상금이 이제 또 아무래도 프라이팬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 씬 스틸러 역할을 해주고 있는 프라이팬입니다. 저 프라이팬은 이제 국내 스트림 선수 중에 에보모 선수가 가지고 있나요? 골드루다가? 그렇죠. 자, 지금 굉장히 진짜 금은 아닐 거라는 거를 예,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네. 굉장히 명예로운 예, 트로피 아닌 이제 프라이팬이긴 그렇죠, 그렇죠. 한데 유일무이하게 이제 현재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에보모 선수. 한 번 배구 유저라면은 한 번씩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아직 한번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한번 만져보고 싶네요.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뭐 굉장히 센스가 있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프라이팬으로 이렇게 뭐 트로피 및 뭐 상금을 이렇게 수여한다는 것도 굉장히 센스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노보 지역에서 또 외로이 파밍을 이어가는데 또 한 명이 숨어 있군요. 위치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본 건가요? 봤어요. 자,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자, 소나요. 자, 일단 잘 피했고요. 네, 반피. 근데 여기 이제 옥상집 올라갈 수 있는데 옥상으로 돌아갈까요? 한번 플레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루미너스 플럭스 선수가
방문을 열고 닫으면서 공격을 좁혀왔습니다.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냥 밀배 안쪽의 상황. 이것도 뭐 숨을 곳도 많지만 이 다리 밑도 조심해야 되고요. 자, 위험한 곳이 많은 그런 지형입니다. 그렇죠. 나갈 때가 문제지요. 하지만 안전지대 생긴 거 보면은 지금 그냥 밀리터리 베이스에 쪽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시간은 아직 충분하니까 천천히 네.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옥상 다시 올라와가지고 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자, 두 선수는 쉽게 움직임을 뭐 본인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문 여는 거 확인했죠 지금?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위치는 먼저 확인이 됐습니다. 피격을 당했던 선수는 여기서 쐈던 걸 알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도전. 자, 엎드렸지만 잡아냈어요. 왜 저기서 엎드렸을까요? 엎드린 채로 나가버렸지만 이수는 지금은 결국 아쉬움만 남기게 됐습니다. 아이템을 파밍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리고 에임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 저 철창 사이로 맞추는 게 네. 굉장히 쉽진 않았지만 은근히 잘했습니다. 네. 네. 저 사운드 들어보면 띵띵띵띵 소리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막 실로폰처럼. 네. 계속해서 파밍에 신중을 가하고 있는 유어사비어. 첫 번째 라운드에 1등을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128포인트를 얻어내면서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유어사비어 선수. 같은 건물에서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의 서브총 선택은 과연? 아, 더블 배럴을 결국 선택을 했어요. 네. 이 선수가 첫 경기 때 샷건으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솔로 경기에서는 카고팔보다는 이제 샷건 종류의 아이템을 이제 서브총을 선호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네. 샷건을 택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도 샷건의 추억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금 앞에 있거든요. 아, 네, 봤어요. 근데 서로 위치를 알아요. 어, 제 백곰 보이죠 지금? 빵댕이 보였습니다. 만약 트위치 TV 리울 선수가 유어사비아우를 빠르게 잡아낸다면 자, 1라운드 때 1등한 저력의 샷건 네. 아유, 좋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확실히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는 유어사비어입니다. 되게 깔끔했어요. 네, 방금 전에 파밍 갔던 상황에서 카고팔과 더블베럴을 같이 들고 있었는데 네. 이제 오탄총 라이플이 나왔을 때 뭘 버리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샷건을 택하지 않고 카고팔을 택했다면 이번 싸움에서 지고 2라운드 때는 광탈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샷건을 선호하면서 방금 싸움도 이제 손쉽게 가져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 싸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어사비어 선수고요. 현재 윤케이 그리고 스카크 선수가 열심히 분주하게 생존 게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키타나 드셨고요. 서로 이제 위치를 대충은 모르지만 아 그래도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이제 사람이 주위에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보이지 않는 적과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위쪽으로 올라가서 간격을 좁혀보려 하는데요. 네. 맞죠. 확인했죠. 자, 견눈질로 상대 위치를 확인해보려 합니다. 윤케. 아, 떨어졌어요. 내려왔어요. 아직은 이거 쏘나요? 와이드 아, 오픈! 아, 하지만 이거 빠르게 피해가는군요. 조금 더 빠르게 반응했다면 저거 네. 충분히 잡을 수 있었거든요. 착지했을 근데 너무, 때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착지 순간에 뜨이씨 하면서 잠깐 내려갔다가 빠르게 네. 또 이동을 가져갔던 스카크 선수입니다. 충분히 잡아볼 만했는데 왜 안 쐈는지 좀 의문이 드네요. 아, 네, 솔직히 좀 망설였을 거예요. 네. 망설임은 짧았다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았는데. 네, 아쉽습니다. 이게 킬 선수라면 쐈나요? 무조건 쐈어요. 아하. 킬 포인트가 7점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잘 각인을 해놓고 네. 플레이를 해야 돼요. 물론 1등을 하면 100포인트긴 한데 1킬 1킬 하나 하나가 되게 나중에 점수 차에 이제 큰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쐈을 겁니다. 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적금처럼 야금야금 잘 쌓아야 되는 킬포인트. 물론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 적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킬포인트라는 게 이게 점수가 높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싸워라라고 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그쵸? 그런 제도를 조금 더 활용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작정 1등이 다가 아닙니다. 자, 과연 더헬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좋은 격전을 펼쳐갈 수 있을지. 결국은 다시 하루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라하 선수 가로지르면서 거침없이 질주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다영입니다. 여기는 옆에 이제 집들이 이제 조금씩 한 집 한 집이 있는데 네. 그렇게 파밍이 좋지는 않거든요. 여기가 3렙
헬멧을 얻은 채로 달려나가고 있고요. 원거리 사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멀지만 쏩니다. 침착하게. 이런 경우에는 맞추면은 좋은 거고 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었던 걸로. 네. 네. 슬로우라고. 네, 탄이 굉장히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거리에서 점사로 네. 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으면은 뭐 기분 좋으니까. 사실 지나가는 차를 쏘는 데에는 크나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기분이 좋아요. 그냥 쏘게 돼요. 아, 저도 뭐. 혹시나 뭐지 한번 내가 이렇게 총을 쏘면은 상대가 멈출까 하면서 일단 총을 쏴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자주 멈춰서 혹은 멈추지 않고 그쪽으로 이제 총 쏘는 방향 다시 가가지고 네. 꼭 복수하거든요. 일단 뭐 먼저 들어오면 절대 피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군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게 이제 제 방송 컨셉이기도 하고 네. 네. 뭐 배틀그라운드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정말 섹시한 전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막말로 무식한 겁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자, 3등 2등을 펼쳤던 용컬팅 선수. 네, 3렙 뚝배기를 쓰고 있습니다. 은근히 잘 안 나오는 아이템인데 자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유다영 선수도 3렙 헬멧을 네. 장착하고 있고요. 슈퍼 점프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하얀 늑대 앞에 이제 차 지나가는 걸 받고 쏘나요? 준비됐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맞았어요. 안 맞았나요? 방금 피 튀는 것 같았는데 네, 잘못 본 걸로. 차가 맞았나요? 네, 차가 맞았어요. 자, 계속해서 추격전을 펼쳐가고 있는 화이트 울프. 하지만 상대는 버기죠. 저 멀리 갔습니다 이미. 하지만 충분히 이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은 깜짝 놀랄 법한 그런 샷이 나왔습니다. 한 선수가 보급품을 향해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떨어지는 거를 확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급품이 뭐가 나왔나요? 보급품의 이 퀄리티도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 네, 보급품에 뭐가 나왔는지 궁금하긴 한데. 아, 나왔네요. 길리슈트 그로자. 3렙 뚝배기까지. 네. 알차네요. 자, 무라일체를 꿈꿀 수 있는 길리슈트가 또 3렙 헬멧과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침 또 보급에서 길리슈트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게 스쿼드 부분보다 솔로 부분에서 길리슈트라는 것은 거의 뭐 무조건이죠. 그렇죠. 네. 이제 뭐 마지막 원이 굉장히 작아졌고 산악 언덕 지형이라면 더욱 더 유리해지는 길리슈트인데 네, 그냥 풀에 하나 앉아만 있어도 네. 못 찾아요. 그런데 정말 막 안 보이고 막 그러나요? 어떠신가요? 진짜 안 보여요. 아하. 제가 보이죠. 네, 진짜 대회 때 그 아니 이제 스크림을 이제 했었어요. 이제 대회 선수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제 일반 게임과 다르지 지금 대회처럼 진행을 하는 그런 경기를 했었는데 2대1 상황인데 상대 팀이 혼자였는데도 그 선수가 길리슈트를 입어가지고 전혀 위치 파악이 전혀 안 돼가지고 결국 졌던 기억이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착했습니다. 길리슈트 3렙 뚝배기 그 다음에 그루자까지 뭐 뒤에서 보면 뭐 기즈모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슈트를 착용하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풀 저런 거에 한번 앉아 있으면은 진짜 안 보여요. 거기다가 프라이팬하고 서브총까지 하나 버리고 총 하나만 딸랑 들고 이제 엎드려 이런 식으로 엎드려 있으면 엎드렸으면 못 봅니다. 못 봐요. 네.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렇죠. 길리슈트의 활약이 어떻게 될지 네. 네, 조금 있다가 아마 크게 원이 줄어들면은 줄어들수록 강해진 게 길리슈트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장면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길리슈트로 신스틸러가 될 수 있을지. 원이 좁혀졌습니다. 왼쪽 하단에 프리머스크 위쪽으로 잡혔는데 저쪽은 이제 채석장이 이제 자리가 잡혀지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가게 됐을 때 네. 채석장을 빨리 언덕을 장악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이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자기장 아니고요 지금 지나가는 버기 그냥 보내나요? 네, 이번에는 쿨하게 한번 보내주고 있는 와이팡. 아, 그리고 달리고 있습니다. 카고팔로 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직 위치 파악이 안 돼서 도망가기 바쁜데요. 카오팔 같은 경우는 쏘면은 이제 총알 날아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네. 되게 재밌거든요. 맞추면은 아쉽게 못 맞췄고요. 오, 잠깐만요. 이 낮은 지역에서의 싸움. 이게 연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연사 샷발이 네. 아주 깔끔하게 네. 에임 잘 맞췄습니다. 이 두 선수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이 포칭키 안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스카크스가 잡아냈습니다. 네, 싸움을 끝냈고요. 영민 선수 레드존
일단은 한번 지붕의 힘을 빌려봐야 하는 레드존에 겹쳐져 있는 선수들입니다. 저게 이제 은근히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밖에 돌아다니다가는 큰 코 다치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하늘을 딱 봤거든요. 레드존 안에서. 근데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요즘에 방송하다가 느끼는 거지만 되게 자주 맞는 것 같아요. 그 확률 높인 거 아닐까요? 예? 저는 이전에 요즘은 이제 한 번도 안 맞았는데 근래 네. 배그 초창기 때 엄청 맞아갖고 이제 요즘 아예 그냥 레드존이 떨어지면 차 타다가 그냥 멈춰서 레드존 밖에서 기다리고 갑니다. 아예 신호처럼 빨간불엔 멈춰야죠. 역시 뭐 다른 빨간 맛이지만 경험을 해봐야 무서움을 아는 거니까요. 뜨거운 그렇죠, 빨간 그렇죠. 맛과 달달한 빨간 맛이 있듯이 네. 그런 겁니다. 자, 높은 위치에서 네. 카카 옥상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쏠 수 있습니다. 쏘고 있어요. 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지나가는 차를 쏠 때 5탄 라이플과 7탄 라이플의 차이가 7탄은 탄속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네. 거의 예측 샷을 쏴야 되고요. 거기다가 LK예요. 네, 5탄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리드샷이라고 해가지고 지나가는 방향에다 총알을 이제 놔둔다는 생각으로 예측 샷보다는 리드샷인데 이제 7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측을 해서 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맞추기가 힘듭니다. 난이도가 되게 높죠. 네네네, 그렇군요. 그럼요. 한때 AK 미쳐가지고 예, 계속 AK만 쓰다가 한번 패치를 먹고 그때부터 자 건들지 않게 놔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패치가 진행되면서도 사격면에서도 조금은 어려움이 더욱더 가해지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예예 예, 그렇죠. 예, 유저들이 또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현실성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와이퍼! 자 버기 타고 이동 중입니다. 또 신중한 샷을 영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리에서 톡톡 건드려보았지만 아 상대는 갈 길 갑니다. 이렇게 네. 그 엄폐할 곳도 없고 하는 상황에서 저렇게 총소리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 아닌 게 총소리를 냈으면 여기 적군이 있네 하고서 이제 총소리 들으면 원래 다 반사적으로 그쪽을 쳐다보잖아요. 네. 네. 그쪽 봤는데 밀밭에 뛰고 있으면은 저거 완전 좋은 표적이죠. 표적이다. 하고 그냥 뭐 바로 침 흘리는 네, 거죠.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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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엄폐가 있는 상황에서는 저렇게 쏴도 되는데 엄폐가 없다면 이게 총 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번 샷은 좋은데 이번에도 총알이 되게 잘 들어가죠. 천천히. 다시 빠르게 한 발 장전에 이어졌고요. 네 발. 아쉽게도 세상에. 네, 잡진 못했어요. 아깝네요. 근데 발가락 보여요 지금? 발가락? 보여요? 한 발? 보여요. 쪽쪽 보여요. 여러분. 눈 좋아요 지금. 피를 채웠기 때문에 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잘 숨겼네요. 네. 아래서 쏜다는 거 눈치챘습니다. 네, 이제 바퀴를 부시고 있고 지금 화 났죠? 네, 와이팡 선수는 뭐 씩씩대면서 같이 한번 붙어보자 이러고 있는데 네, 정확한 위치 파악이 지금 안 돼가지고 네. 이제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입장이 바뀌었는데 아니요, 이거 UAG 이제 바퀴를 부시고 자기 바퀴도 부서질까봐 지금 이제 차를 네, 숨기는 네, 모습이에요. 안전하게 버길 숨겨놨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바퀴가 터지면 이제 곤란하니까. 그렇죠. 저 멀리 에어드랍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지금 템을 들고 있는 게 지금 움프에다가 스커스인가요? 네, 스커스 들고 있거든요. 네, 어림없죠. 네. 쉽지 않네요. 7탄 또 7탄 총이기 때문에 저희 미니였으면 아마 한두 발 정도는 맞췄을 거예요. 네. 열심히 쏘고 있지만 네. 저 정도 거리에서 제가 쏜다고 해도 총을 그 누가 잘 쏜다 해도 스커스를 저를 많이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무래도 스커스는 이제 어느 정도 네. 대치전 상황에서 이제 쓰면 굉장히 좋은 총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네. 차를 잡기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어사비어 선수가 선택한 곳은 결국 좀 높은 지형을 선택을 했고요. 에어드랍을 노리는 걸까요? 여기 주위에 있다는 거는 네. 뭔가 노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에어드랍을 보고 살짝 맛보고 싶어서 살짝 이제 뱅글뱅글 네. 이제 돌다가 스커스 소리가 나가지고 확인했죠. 저 보이죠. 너무 멀리 점이 하나 보입니다. 보입니다. 지금. 네. 1라운드 3위였던 보커스. 네. 지금 위치 파악. 자 바퀴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움직임에는 제한이 많아지고 있는 보커스가 되고요. 그렇죠. 그 배그 유저분들 중에서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차 타고 다니다가 그 주위에 그 차 젠데그로 바퀴 터뜨리는 걸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자, 각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예, 창고와 2층 집이 같이 있는 그런 이제 채석장이 같이 걸리긴 했는데요. 네. 채석장 쪽으로 엔딩이 잡혔다면은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러지 않았고 이제 밀밭 쪽으로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머리를 내밀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이동합니다. 빨간 맛을 볼까요? 저기 주의였거든요. 보고박스가 보이진 않는데요. 네. 자, 차량의 위치를 아주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는 와이팡. 그 이제 건너편 집 2층 쪽에 또 한 분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아, 아니네요. 잠깐만요. 집에도 한 명 있고 왼쪽 나무 쪽 언덕 쪽에 남았습니다. 롤빵집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뭐 롤빵집 뭐 혹은 스시집이라고 불리는 네. 이 건물 2층에. 네, 초밥집. 네네. 이 2층 건물에서 이제 디펜스 하기가 나름 또 수월한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이쪽 지형에 있는 집은 옆쪽으로 해갖고 이제 슈퍼점프라고 불리는 곳. 오! 어, 2층으로 진입을 예. 할 수 있었는데 결국 잡았어요. 1층에서. 왜 1층으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내려와서. 샷건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부터 보는데 이거 트위치 TV가 앞에 달리신 분들 샷건에게서 당하거든요. 이거. 예? 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는 20명 안쪽으로 생존자가 좁혀져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좁혀지고 자, 안전지대 한 10명 그리고 안전지대 바깥쪽에 한 9명 정도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죠. 차 소리 확인했죠? 지나갑니다. 그냥 보내나요? 아, 그냥 보냈습니다. 어, 그리고 레드도트 사이트로 엄청나게 먼 거리를 네, 200m 이상의 거리를 지금 쏴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침착하게 슬로우 러브 선수가 이제 3위 안에 들진 못했지만 앞선 라운드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면서 그렇죠. 팬들과 인사를 나누는 슬로우 러브입니다. 뭐죠 이 느낌? 맞는 건가요? 아, 저기 에어드랍이. 에어드랍을 확인할 수도 있었던 슬로우 러브. 과연 저 가까이에 있는 선수를 먼저 처리를 한 이후에 본인이 그 보급을 차지하게 될지. 자, 주위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스타보드 네, 집중 라인 가고 있고요. 자, 해우소 먹으려고 이제 조심조심히 앉아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다음 안전 지역의 위치도 선수들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템포 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잡아내고 있는데요. 에어드라 현재 확인 중입니다. 어떤 거 드셨나요? 과연 실속 있는 파밍이 이어졌을지. 네,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제 원이 줄어들고요. 자,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 원이 어떻게 줄으냐에 따라서 이제 또 운영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됩니다. 2차 바퀴는 괜찮은가요? 과연? 아, 멀쩡하네요. 네. 차 멀쩡하네요. 자기 차 같아요. 차 안에서 여기다 태워놓고 잠깐 드링크 한 잔의 네. 여유 네 마시고 기름이 아닌 본인 몸에 에너지를 채워내고 있는 보커스 선수. 자, 스태미너 다 채운 후 이동 중입니다. 자, 이제 안전지역이 좁혀들면 조금 더 아프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네, 빨랑빨랑 이동해야지요. 높은 지역 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보커스 줄어들고 네. 있습니다. 왜 오른쪽 페리 쪽으로 가죠. 보커스가 굉장히 좀 먼 거리에서 좀 와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밀밭전은 아니고 저게 이제 좀 살짝 언덕이죠. 나무가 예. 좀 많고 이제 좀 저기가 좀 특이하게 산악지형은 나무가 두꺼운데 저기는 얇은 나무밖에 없는 조금 갈대숲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좀 그렇죠. 나무에 몸을 네. 다 숨길 수 없는 그렇죠. 옆구리가 다 보이는 그렇게 네. 되면 샷 한 발 한 발이 이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한 발 자 어 많이 때렸어요. 오, 어 맞아 맞아 물고 밀리는 상황. 아, 저거 안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이게 난간에서 네. 각도가 안 나와가지고 거의 다 잡았는데 하지만 지금 피가 없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시간이면은 네. 이제 푸시하기에는 예, 이미 피를 채웠기 때문에 네 푸시하다 돌아가야겠죠. 돌아가야겠죠. 네, 네. 대훈 키키 조금은 위에서 선수들의 위치를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아, 여기도 조금은 불안해지는 상황이 자, 펼쳐질 자, 텐데요. 자, 쏴야겠죠? 아, 안 쏘나요? 오. 아, 자, 눈치가 좀 빨랐군요. 네, 침착하게. 어, 뭐. 오케이, 운전자석을 노렸지만 이미 내렸습니다. 자, 수류탄 하나, 둘, 셋, 깠습니다. 움직이면서 던졌고. 닿았니? 너에게 닿았니? 네, 던지기 아. 싸움 시작됐어요. 오, 오, 세게 맞았습니다 지금. 거의 유사 레드존인데요. 네. 어유. 그리고 또 이제 수류탄을 맞으면은 또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 네. 추락 데미지도 살짝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엄청 많이 달았습니다. 근데 유에지의 연기가 날 정도로 굉장히 격렬한 교전이었습니다. 네. 자, 지나가는 거 봤죠? 아, 뛰어가고 있어요. 차분히, 아, 차분히. 이럴 수가, 한 발. 자, 백퍼스가 이번에는 결국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했죠. 자, 그래, 앞에 확인했죠? 확인했죠? 자, 제트컨 다시 일어나고요. 반피, 좋았습니다. 서서히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자, 3위였던 보커스가 이제 뭐 킬 포인트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자, 결국 순위 포인트는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재밌어지려면 좀 순위가 뒤죽박죽 돼야 되는데, 그쵸, 그쵸. 자, 유어사비어 선수는 계속해서 생존 본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타보드 좋은 위치에서 상대 움직임,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후드렛, 오늘은 처음 만나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잘 버텨내고 있고요. 조심조심 이동하고 있습니다. 달릴 땐 그냥 달려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앉으면서 달리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니, 혹시 모르니까 앉아서 이동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야, 더블벨을 두 발도 안 쓰고 한 발에 보냈습니다. 아주 깔끔했어요. 차분하게. 이번 1조 경기 해시태그는 뭐 샷건이 아닐까 생각이, 네네네, 될 정도로 더블벨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멀리서. 아쉽습니다. 유어사비스 선수는 굉장히 총을 잘 쏴가지고 킬포인트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지 가장 바깥쪽에 계신 분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지금 거리가 좀 더 있거든요? 좁혀졌어요. 아까 말했던 기리슈트. 네. 제가 말했죠. 프라이팬과 서브총을 버리고 총 하나만 들고. 자, 그루자 탄 하나 들고. 네. 자, 이동 중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카멜레온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눈치 못 채면 그냥 뒤에서 이제 차소리 들리고 오른쪽에서, 네, 차소리 들리고. 자, 지나가나요? 그냥 보내나요? 저였으면 쐈습니다. 저였으면 쐈습니다. 아, 함부로 보냈습니다. 길리슈트 있고 총 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일단 안전지역으로 최대한 빠르게 이동한 다음에 안전지역 센터 지역에서 이제 엎드려가지고 엎드려서 기다리는 게 훨씬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자, 들어왔습니다. 쏘나요? 집안에 두 명.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한지붕 두 강조. 아, 역시 더블베럴. 네. 스타보드 선수가 결국 2위를 차지했던 영컬팅 선수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쏴야 할 타이밍이 살짝 늦었습니다. 이제는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선수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전판에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믿어도 될 것 같은데요. 길리슛은 아니지만 충분히 좋은 위치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웹팩 선수. 자, 상대방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샷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유어사비어. 자, 아까처럼 이제 앉아서 뛰어. 잠깐만요. 자, 과연? 아, 근데 보이거든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였어요! 이동하고 있었지만 못 봤어요. 네. 와. 길리슈트가 절에서 좋아요. 네, 뭐, 금잔디였어요. 확실하게 잡아냈습니다. 네, 아주 깔끔했습니다. 아마 자, 길리슈트한테 죽으면 진짜 억울하거든요. 네. 뭐지? 아니, 어디서 쏜 거였는데. 네. 저 상황이면 총 맞는 순간 몸 베베 꼬게 되지 않나요? 깜짝 놀라가지고 뽑았을 것 같은데. 총 들고 대전 들어갑니다. 자, 대전. 자, 한 발. 두 발!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이거 안 좋았어요? 진짜하게? 설마? 도나요? 설마? 근데 잘 읽어! 어린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러브샷이 가능한? 와, 러브샷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쐈어요. 아, 다른 데 쏜 건가요? 네. 아, 그랬군요. 이 둘 사이에 누가 껴 있었어요? 네, 삼각관계였습니다. 아, 이럴수가. 이걸 옆에서 러브샷처럼 보이게 만든 어떤. 자, 오른쪽에 바위 확인했죠? 한 발, 두 발. 아, 침착하게 단발로 쐈으면 좋지 않을까. 슈트 하나 둘 셋 던졌습니다. 맞나요? 네. 하나 둘 셋 던졌습니다. 지금 지키고님은 거의 뭐 사진 찍듯이 하나 둘 셋을 외쳐주고 계시는데, 원래 슈트는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다음 턴까지 다음이 안 닿았어요. 네. 성강탄까지 뭐 다 던집니다. 근데 이거 지금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네. 왜 이런 거죠? 이거 기분 나빠요 지금. 기분 되게 기분 나빠요 지금. 오할까지. 자, 샷건 들고 들이댑니다. 한 발. 못 맞췄고요. 유어사비어스. 이거 아까 버리는군요. 좋았습니다. 아까 화염병을 던져놓은 게 되게 중요했어요. 네, 잘 굴러갔어요. 반피까지 깠기 때문에. 이제는 탑5. 유어사비어스 선수가 굉장히 저돌적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하지만 이 선수 스타성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예, 굉장히 저돌적으로 일단 뭐 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재밌게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는데요. 네. 아주 화끈했습니다. 저게 대회에서 먹힌다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하고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네. 멋있습니다. 편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이번 포인트는 이제부터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슬로우 러브 선수가 이번에도 좋은 순위에 올라와 있고 유어사비어는 또 한 번 1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서로 돌고 만났습니다. 지금 나무를 두고 봤나요 서로? 이번에는 누가? 누가? 또 잡아냈어요. 아리어스 선수가 또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 길리슈트 살아있나요? 아직? 길리슈트 살아있나요? 자, 길리슈트 살아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길리슈트 과연 없죠?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 오! 아, 길리슈트가 네. 주인이 바뀌었어요. 네, 주인이 바뀌었어요. 어, 옷을. 자, 새로운 주인을 만났습니다. 네. 네. 새로운 주인. 하지만 뭐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장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 포인트는 총알이 16발입니다. 장전을 안 해놨어요, 지금. 못한다는 거겠죠, 총알이 없어가지고. 네, 총알이 얼마 네. 없었어요. 네. 근데 길리슈트를 빼서 입었으면 7탄 총을, 그로자를 들고 와야 되는데 펌프샷건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건 펌프샷건에 대한 뭔가의 자신감인가요? 아, 왜 그로자를 안 꼈을까요? 총알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이제 막판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길리슈트 빈티지를 착용한 태훈키키가 좋은 순위에 올라갈 수 있을지. 자, 4명 남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위치 파악을 했는데 서로 확인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엎드려 있는 선수의 위치를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루미너스. 아, 확인했나요? 아, 확인하고 쓸데없는데요. 아, 대체 이 선수의 네. 가방에 아니요, 몇 아니요. 개의 수류탄과 성광탄이 들어있나요? 확인 못했어요, 지금. 사비어스 선수 확인 못했다가 이제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제. 네. 회복해야죠. 회복부터. 네, 사방팔방 던지면서. 어우, 되게 많은데요? 두 총무기가? 아까 또 사비어스 선수가 한 선수를 잡아내면서 아, 또 후수를 네, 거기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네, 거기서 다시. 자, 잠깐의 힐링 타임. 연막탄으로 안전지대 만들어냈고요. 피채운 후,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침착하게 그냥 길리슈트를 끝까지 잘 활용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원래 플레이를 네. 예,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돌 색깔보다는 잔디 색깔에 더욱 어울리는 길리슈트. 자, 이동 중입니다. 이제 안전지대가 이제 땡겨지기 때문에 만나죠? 네, 슬로울럽 선수랑 사비어스 선수가 만나요? 만나죠? 사비어스 선수가 먼저 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수류탄 들고 있어요, 지금. 슬로우럽 선수는 다른 쪽을도 보고 있어가지고 어, 봤나요? 확인했나요 방금? 조표입니다. 조표입니다. 아, 서로 확인했어요. 지금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로 발소리 듣고 위치 파악 했어요. 자, 생각보다는 네 명이 오래 살아남고 있습니다. 어, 이걸 푸시가 들어오는데요. 슬로우럽입니다. 들이댑니다. 슬로우럽 앞에 없어요. 하지만 엎드려서 피했고 다시. 자 피 회복을 안 하고 미리 가는 건가요 지금? 루미너스. 자, 이제 원 줄어들고 있거든요. 화이트 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좁은 원에 4명이나 살아있어가지고 지금 서로와 서로 견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쵸. 자, 길리슈트의 과연 이번 신스틸. 아, 잡았습니다. 이제 탑3 서있었어요. 풀이 서있었어요. 아이구야. 풀이면 엎드렸어야죠. 맞아요. 아쉽습니다. 자, 삼각관계. 둘이 지금 알콩달콩하게 붙어 있고요. 또 한 명은 돌고 있습니다. 탑3부터가 정말 재밌는 게 네. 내가 한 명을 죽이면 위치 파악이 되고 그렇죠. 내가 한 명을 안 잡게 되면 양각인지 모르고요. 상대방의 위치를 다 파악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위치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의 그 깝깝함은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겪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진짜로. 아, 저 좁은 지역에 지금 세 선수가 몰려있기 때문에 총소리 냈어요. 네, 확인했고요. 자, 슬탄 연막. 자, 이번에 슬로우 러브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뭐라도 던져봐야죠. 네. 천천히 차분하게 쏴야죠. 하지만 결국엔 땡겨야 돼요. 자, 화이트 존에는 지금 두 선수가 거의 이제 안전구역으로 근데 둘이 이제 총으로 싸우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위치 파악했죠? 어, 네, 이거 들켰어요? 슬로우 러브 비가 줄고 있습니다! 슬로우 러브! 아, 이제 두 명 남았습니다. 아, 자기장 이거 못 가요! 아이고요! 아, 루미녹스 플러스가 이번 2라운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